とても久しぶりな気がしますが、今回のカムバックはいつぶりですか？6개월만에메입니다신나네이제댄스댄스댄스에서갑자기분위기변신해서멋있는리뷰로돌아왔습니다네기대많이해주시고요지금이굉장히새벽지금새벽1시넘었어요되게새해부터고생많이하신이게스태프분들이잠없이이렇게해주시네요그노력이더빛날수있게저희도열심히무대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도감사합니다오랜만에저희더보이즈가인카운트다운에찾아뵙게되었는데요정규앨범으로되게열심히멋있게준비하고이제더비여러분들생각하면서지냈죠근데 M 카운트도되게많이그리웠어요뭔가새롭네요또이렇게오랜만에 M 카도찾아오고항상 M 카첫방할때마다진짜세트가올때마다놀라거든요저번에할때도너무예뻤고근데이번에는진짜항상뮤직비디오찍을때그런세트장을만들어주셔서항상감동입니다 M 카최고今回は一体どんなパフォーマンスなのか期待が湧くステージセットですね저희가이번에남다른컨셉을준비했거든요그래서무대와무대도이렇게예쁘게꾸며주셔가지고오늘저희멤버들의무대가더멋지게잘나올것같습니다저희가여태까지청량한걸많이하다가오늘발톱을드러낼울프로돌아왔습니다굉장히수많은늑대컨셉이있지만그중에서도굉장히서정적인가사슬픈가사약간늑대지만그냥늑대가아니에요사연이있는슬픈늑대제가좋아하는사람이있는데그사람은이제다른사람을좋아하는거예요그래서너의사랑을위해서내가몸을낮추겠다하지만밤이되면내가너의앞으로찾아갈테니까너도나를봐줘라는뜻을담고있는곡이거든요네그래서이렇게막강렬한늑대보다좀슬프고좀애절한늑대예요그래서더재밌는것같아요強烈なカリスマさを輝かせながら新曲「リビール」でカムバックしたザ・ボーイズデビュー2年目にして初の正規アルバムをリリースし今回大きな節目を迎えた彼らは大幅なイメチェンに挑戦したそうです致命的かつ切なさが感じられる狼少年の姿がかっこいいですねリハーサルを終えてみていかがですか아직처음이어서약간아쉬운게있는데이제다음에또들어갈때는더멋있는모습보여드릴수있을것같아요오랜만이라카메라를못찾겠어요카메라찾겠어요지미집을계속봐야되나봐요왼쪽지미집카메라외우고있습니다지금완전혼란이에요제가딱기억해냈거든요첫번째왼쪽지미집우우쿤은카메라의順番을오보에ていますね기억력은근히좋으신데요기억력아제것만 제파트만산용군은드라이어를使って何を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들켰다지금땀식히는중이었거든요카메라어딘지알죠네그래서약간근육맨이됐어요짱이죠제팔도보이십니까근육이제가이번에또이제늑대컨셉에맞게근육을키워왔습니다장난아니죠되게열심히하셨나봐요네맞습니다이거드라이기때문에그런게아니라근육이춤출때힘들것같은데 아많이해왔기때문에몇년을춤을춰왔기때문에근육이있어도다근육이에요근육근육있어도다조절할수있습니다컨트롤뻥뻥뻥뻥今回のパフォーマンスにはコンセプトにちなんで狼を表現したポイントダンスがたくさん盛り込まれているようです。일단은저희계속손을이렇게하고있어요자세히보면춤추면서긁는부분그리고저희늑대앉을때자세되게많아요한20개는나오지않을까요저희사냥하는것처럼도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이미지를 조금 바꾸려고 이번 무대 눈에 힘을 많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스테이지는 센터의 선우 군이 히토키와 매를 引きますね. 네, 감사하게도 이번 컨셉이 무엇과 저랑 어울렸는지, 제가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감사하게 했습니다. 강렬한 아카이로의 헤어스타일이 변신してみていかがですか? 빨리 닦아야 돼. 아니면 빨간색 물이 흘러서 티셔츠 같은 것도 하얀색이면 다 젖어요, 빨갛게. 그래도 컨셉이 비슷해서 다행이지. 상큼한 거 했으면 방송 열심히 불가로 방송 안 될 뻔했어. 너무 더워요. 안 그래도 땀이 제일 많거든요. 난다가 ぞっとする 독특한 퍼포먼스를 見せるのは この2人.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죠? 아닙니다. 공포분이 절대 아닙니다. 공포분이 아니고 굉장히 슬픈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게 슬퍼서 짝사랑에 지친 소년이 슬퍼서 울부짖는 그런 내용인데 무섭게 보여요. 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메이크업과 의상과 조명 때문에. 뭔가 이번에 퍼포먼스는 조금 연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연기도 많고 뭔가 표정도 많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연습하다가 연습하면서 오그라들었어요. 솔직히 연습할 때는 그렇게 안 갖고 왔거든요. 한 팔 한 개 반 정도의 거리 유지하면서 약간 쓰다듬었는데 한 번 할수록 가까워지더라고요. 거의 막 이게 입을 맞출 정도의 거리까지 왔어요. 이제.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또 무대는 또 연기의 일부니까 이렇게 무대할 때 또 이제 딱 프로답게 해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활동 한 막주쯤 되면 진짜 거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십시오. 그게 엠카에서 최초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엠카 막방에도 최초 공개할게. 방송 사고가 起きないように 注意してくださいね. 이전までの 可愛らしさを 捨て 치명적인 11인의 오오카미 소년이 변신した The Boys. 音楽性, 댄스, 스타일, どれをとっても新鮮な姿に驚かされました. ザ・ボーイズの無限の可能性と成長が感じられるステージでした.